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익혜입니다. 꽉 잡으십시오. 오늘도 어질어질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호코코! 2022년 3월에 열린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싸다구를 날린 윌 스미스가 약 8개월 만에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로 공개된 신작 어멘시페이션의 프리미어 이벤트였는데요. 아내 제이다, 아들 트레이와 제이든, 딸 윌로우가 모두 나와 건재한 가족애를 드러냈습니다. 이 이벤트 직전에 윌은 트레버 노아의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건 당시를 회고했는데요. 좀 복잡하지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다. 다른 누군가에게도 뭔가 일어나고 있을 거다. 방금 직장에서 잘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내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순간 감정이 솟구쳤다. 라며 그 문제가 뭔지 밝히진 않았지만요. 당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게 원인이었다는 설명을 했네요. 이어서 윌은 난 언제나 슈퍼맨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단점이 있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했다. 밖으로 나와 뭔가에 공헌하고 그게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네, 사건 이후로 모든 일이 백지화된 윌의 이번 복귀를 두고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전간의 현이의 트윗 계정이 또 정지됐습니다. 요런 게시물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나치 독일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유대민족의 상징인 유대의 별을 섞은 듯한 로고군요. 카니에는 얼마 전 인터뷰에서 아돌프 히틀러를 예찬하는 발언을 해버리는데 이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비판하기도 했었죠. 반유대적인 발언을 했던 카니에가 이런 것까지 올리자 트위터 이용자들인 트위터의 CEO 일론 머스크에게 직접 카니에를 좀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일론 머스크는 카니에는 폭력을 부추겨선 안 된다는 규칙을 어겼다. 계정은 정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카니에는 인스타그램으로 본진을 옮겨 일론 머스크가 중국인 하프라고 생각하는 건 나뿐이야? 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본 적이 있어? 중국인 천재의 남아공 슈퍼모델을 곱하면 일론이 나와 아마 1030명의 일론이 만들어졌겠지. 지금 있는 일론은 유전자 곱셈에 처음으로 성공한 최초의 일론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카니의 기행에 미국 커뮤니티 레딧의 카니의 팬들이 급속히 진영을 이탈하기 시작. 아예 카니의 게시판을 옛날부터 앙숙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게시판으로 선언하기까지 이르렀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원리일까요? 여러분, 한때 오래전 영화 중에 퀸카로 살아남는 법 기억하시나요? 재밌었는데 원래 제목은 민걸스였죠. 심지어 린지 로한, 레이첼 맥아담스,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모두 출연했던 이 영화의 후속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의 진원지는 린지 로한과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인터뷰였는데요. 린지에는 속편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한때 뮤지컬이 된다길래 싫다고 했던 건 기억나. 1편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 다 안 할 기세였으니까. 아만다는 같이 출연한 티나 페이도 바쁘지만 참가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모두 다 연락을 하고 있다 라며 2편 제작을 하는 게 어렵진 않은 상황임을 밝혔는데요. 이미 18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10대 무렵의 스토리를 풀기엔 어렵겠지만 나이 들어서 펼쳐지는 이야기도 금금스. 전 스파이스 걸스의 멤버 멜라니 브라운이 인기 MC 제임스 코든을 저격했습니다. 무려 할리우드 최악의 인간이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멜라니는 얼마 전 영국 토크쇼 The Big Nasty Show에 출연 지금까지 할리우드에서 만난 최악의 인간은 누구? 라는 질문을 받자 제임스 코든이라고 대답하면서 제작팀, 카메라맨, 조명이나 녹음 파트 모두 함께 일하는 이상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제임스 코든은 정말 예의가 없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 뉴욕의 한 레스토랑 오너가 가게를 오픈하고 25년을 통틀어 가장 끔찍한 고객이라고 표현했던 제임스 코든. 아무래도 그의 인성과 인기는 반비례하는 모양입니다. 이 소식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찰리 푸스가 여친을 공개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했던 소꿉친구 브룩 샌슨이 찰리의 현재 여자친구라는데요. 인스타엔 나는 루저가 아니야. 그녀를 잃지 않았으니 생일 축하해. 나 라고 하니 브룩도 국가공인 찰리 데이네 라는 코멘트를 올렸고 팬들도 흐뭇. 셀럽들이 연애하면 흔히 피플지가 입장을 밝혀달라 라고 요구하는 거 주간김역회 애독자분들이시라면 아실텐데요. 현재로선 딱히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브룩은 현재 디자인 컨설턴트 기업에서 디지털 마케팅 담당이며 찰리의 인스타 업로드 이후 본인의 인스타 스토리로 찰리와의 투샷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찰리는 지난 10월 라디오 퍼스널리티에 출연 하워드 스턴과의 대담에서 현재 사귀고 있는 여친이 있고 소꿉친구다. 언제나 내게 상냥한 사람이고 인생이란 산도 있고 계곡도 있는데 내 인생에 힘든 시기가 찾아와도 계속 함께해줄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쁜 사랑 하십시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에런 카터의 형인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니 카터가 눈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It was very emotional for me. In having my guys, you know, with me,
that night, it was tough to get up on stage. You know, there's the old saying that the show kind of must go on. That's been in us for years. But I didn't know what to expect, didn't know what was going to come from it, you know, getting up on that stage and getting the reaction from the fans. It was definitely comforting and it meant a lot to me at that time. 아직까지 에런의 정식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약과 압축공기 캔이 시신과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에런의 가족들은 올 봄 이후 플로리다에서 그의 유골을 뿌릴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와 올리비아 와일드가 헤어진 원인이 밝혀졌죠. 이 두 사람이 사귀게 된 계기가 올리비아가 감독하고 해리가 출연한 영화 돈월이 달린 때문이었는데요. 글쎄 이 영화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주연인 플로렌스 퓨와 올리비아 와일드의 불화설이 몇 번이나 불거졌고 진상은 명확하지 않지만 올리비아가 전 약혼자인 제이슨 서데이키스와 헤어지기 전 해리와는 사실상 불륜에 가까운 관계를 가졌던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을 사기도 했었죠. 이 점에 플로렌스 퓨가 화가 났다는 설이 돌았고 올리비아가 고용했던 가정부가 그게 맞다며 폭로를 하기도 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긍정적이고 냉정한 성격의 해리가 플로렌스와 올리비아가 싸운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자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고 그것이 올리비아와 헤어진 직접적인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올리비아가 친권 소송까지 하고 있으니 좀 더 아이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이 문제 또한 헤어짐에 영향을 줬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조규성 선수의 인스타 팔로워 증가세가 화제였죠. 드라마 웬즈데이의 주연 제나 오르테가의 인스타 팔로워 수도 알려드리자면 10일간 1천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원래 높긴 했었죠. 11월 23일엔 940만 명이었고 드라마 공개 이후 10일간 1천만 명이 증가한 1940만 명을 찍더니 그 다음날엔 2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작품 재미를 떠나 웬즈데이가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하는데 웬즈데이는 너무 좋은데 작품에 출연하는 모든 흑인들이 대부분 나쁜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다. 넷플릭스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라는 비판적 의견이 인터넷상에서 솔솔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이에 더 포스트지는 팀버튼 측에 코멘트를 요구. 그러자 팀버튼의 대리인 마이크 심슨은 이런 바보 같은 댓글에 대한 질문을 팀버튼 귀에 들려줄 생각조차 없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덧붙여 주인공 웬즈데이 역의 제나 오르테가는 자신의 혈통이 75%가 멕시코계, 25%가 푸에르토리코계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터져버리죠. 웬즈데이 4화에서 웬즈데이가 더 클램프의 곡에 맞춰 독특한 댄스를 선보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걸 촬영하던 당시 제나 오르테가는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격렬한 장면을 찍게 하고 주변 연기자들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넷플릭스 측의 비난이 폭주한 건데요. 제나는 그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니었고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니었지만 자고 일어날 때면 몸이 매우 아프고 식도가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컷하고 다시 갈 시간조차 없었다. 라고 밝히자 의안이 배우가 이 정도 상태인데 촬영까지 했어? 라며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일이 커지자 웬즈데이의 제작 프로덕션인 MGM은 자신들은 엄격한 코비드 프로토콜을 지키고 있으며 제나의 양성이 확인되자마자 촬영 현장에서 격리했다는 코멘트를 했으나 팬들은 제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문제는 제작 측에 있다 라며 더욱 들끓었고 심지어 한 엑스트라 연기자가 등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거기서 엑스트라 연기를 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촬영 전날과 당일 코로나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완전 미쳤구만. 그 밖에도 넷플릭스는 촬영 전에 검사 결과를 제출해라. 내가 만약 거기 스텝이었으면 프로덕션을 고소했음 등등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머라이어 캐리가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머라이어가 입고 있는 이 아름다운 블랙드레스의 체인 스트랩이 끊어져 버리는 해프닝이 발생한 건데요. 그러자 스타일리스트 팀이 전부 무대 위로 올라와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고 머라이어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와 근데 잘한다. 때론 스타일리스트의 얼굴을 바라보기도 하고 농담도 하는 등 이 프로다우면서도 유연한 모습에 관객들이 무척 기뻐했다는 후문입니다. 다음은 팬들에겐 슬픈 소식입니다. 가수 셀린 디온이 어떤 병을 앓고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I've been dealing with problems with my health for a long time. I've been diagnosed with a very rare neurological disorder called stiff person syndrome, which affects something like one in a million people. While we're still learning about this rare condition, we now know this is what's been causing all of the spasms that I've been having. Unfortunately, these spasms affect every aspect of my daily life, sometimes causing difficulties when I walk and not allowing me to use my vocal cords to sing the way I'm used to. It hurts me to tell you today I won't be ready to restart my tour in Europe in February. I have a great team of doctors working alongside me to help me get better. But I have to admit,
It's been a struggle. All I know is singing. It's what I've done all my life. And it's what I love to do the most. 셀린이 앓고 있는 이 병은 스티프 퍼슨 증후군으로 중추신경계 질병이며 뇌에서 척수를 지나 근육에 신호가 전달되지 않고 온몸에 있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 보행 및 일상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경련과 강직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이 증상을 마치 조각처럼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소리나 몸의 자극으로 인해 전신에 증상이 미치면 폐가 움직이지 않아 호흡이 멈출 수도 있다고 하며 극심한 통증도 동반됩니다. 부디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개를 산책시키던 남자를 공격하고 개들을 훔친 남자 제임스 하워드 잭슨이 21년형을 때려맞았습니다. LA 검사국은 살인 미수, 강도, 반자동 총기로 습격 등으로 기소를 했었는데요. 사실 잭슨은 5명으로 구성된 범죄단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심지어 공격을 받았던 라이언 피셔는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었지만 회복 후 퇴원했고 두 마리의 댕댕이도 가가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잭슨은 차가운 쇠창살의 품으로... 네... 암튼 미쿡에서 댕댕이를 훔치고 사람을 때리면 21년형을 때려 맞거나 종익이 찾아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지극히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월요일이 제 생일이라서 오늘은 셀프 선물로 준 나홀로 집에 레고를 조립하고 동시에 나홀로 집에를 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각자의 행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밌는 주간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주간 김육해 K였습니다.